박재빈 씨의 오.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 sorry. 오케이, 그래서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그럼 I am sorry였는데, sorry의 뜻은? 미안. 미안이요? 미안. 뭐? 미안해? 미안해입니까? 아니요, sorry. 미안한, 죄송스러운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단어는 종류가 있고 그 단어의 종류는 무슨 씨라고 했는데 무슨 씨죠? 하다 씨. 오케이, 하다 씨는 가다, 먹다. 어.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이 하다 씨고요. 얘 소리가 미안하다. 면 하다 씨지만 미안하다가 아닙니다. 응.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한다? 씨? 어떤 씨? 어떤 씨라 그랬어? 어떤 씨? 응. 어떤 마음? 미안한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죄송스러운 상황. 오케이, 자 뒤돌아볼 필요 없고요. 오케이, 어떤 씨 앞에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 연서 스피킹 안 냈더라. 스피킹 내세요. 전 단어는 두 개 냈습니다. 예. 문장도 내야지. 문장도 냈는데요? 단어 두 개 냈다며. am, is, are 보고 비동사라 하고. 네 이름 써 있으면 네 거겠지. 연서야. 연서의 뜻. 아, 비동사의 뜻. 비동사의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있다 중에서 비동사가 어떤 시 앞에 사용되면 있다 그 뜻이고, 합쳐져서 어떤 시를 어떻다로 만들어줍니다. 네. am sorry의 뜻은 그러면 미안한이란 sorry의 뜻에 비동사가 붙여져서 어떠니 뭐 된다고요? 어떻다 된다고요? 네. 어떤 씨 앞에 누가 무슨 일을 한다고? 어떤 씨 앞에? 네? 어떤 씨 앞에 누가 비동사가? 네. 무슨 일을 한다고? 어떤 씨를 도와줘요. 아니. 어떤 미안한, 어떻다 미안하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준다고요? 네. 오케이, 사과하는 표현을 배웠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It's okay. 오케이,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s 모릅니까? It is의 줄임말이고요. It is okay죠. 오케이, 네. 그래서 okay의 뜻은 알았다, 괜찮은. 괜찮은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은이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뭔데? 비동사. 합쳐서 괜찮다. 어떠니 어떻다 된다고 했죠. 그거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Are you okay? 오케이, are you okay 말고 you are okay는 무슨 뜻이야? 너 괜찮니? 어? 그게 똑같은 뜻이에요? 너는 괜찮니? 너는 괜찮다 라는 뜻이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괜찮다야, 너는 괜찮니야? 괜찮니? 라고 묻는 말이죠. Are you okay? You are okay.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안 듭니다. Are you okay?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듣습니다. 그렇죠. 얘가 일로 가니까 Are you? Is he? Is she? Am I? 하면 전부 다 묻는 말이 되네요. 원래 I am이죠. 네. 이건 묻지 않는 말이죠. I am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는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데 Am I? 하면 내가 어떤가? Am I? 라고 묻는 거겠죠.
Are you? 너는 어떠니? Okay. 그래서 너 괜찮니? 라고 물어봤더니 It's okay. It's okay. Yes, I am. Yes, I am. 뭐죠?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Yes, I am. How are you? How yes, I am. Are you 미가? Yes, I am. How old are you? 아니.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지금? Are you okay?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는데 Are you okay? 의 뜻이 뭐야? 너는 괜찮니? 그랬더니 Yes, I am 했죠? 그럼 여기 네. 뭐가 있어? 네? Yes, I am 뒤에 뭐가 생략됐겠냐고요? Are you okay? Yes, I am. Are you okay? 희한한 말이네요. Yes, I am okay. 그게 뭐예요? 그런 말 있어? Yes, I am okay. Yes, I Are you okay? Yes, I am okay. 아! Are you okay가 무슨 뜻인데? 너는 괜찮니? 응, I am okay는 무슨 뜻인데? 나는 괜찮다. 그래, 괜찮냐고 물었으니까. 그래, 그래, 나는 괜찮다. Yes랑 okay랑 똑같은 뜻이 아니었어. 네, yes랑 okay는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진짜요? 오케이. 자, 계속했어.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랬더니? No, I'm not. No, I'm not. 그리고? No, I'm not. 그러면 no, I'm not? No, I'm not. Don't. No, I'm not. Don't? Okay. No, I'm not. Okay. I'm not okay는 무슨 뜻이야? 나는 괜찮지 않다. 그래.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기 시험 잘 쳐주세요. 하트가 뭐고 있지?